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쉬는 날 정리! 오늘 영상은 내년 2021년 신축년이죠. 신축년의 쉬는 날과 각 달마다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월! 1월은 1월 1일 신정, 요거 하루 있네요. 1월 주요 일정, 1월 5일 소환, 1월 20일 대한. 아, 이 신정 하루 있는 거 보고 벌써부터 맥이 빠집니다. 2월! 2월 11일에서 2월 14일 설날 연휴 있습니다. 2월 주요 일정,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 2월 18일 우수, 2월 26일 정월 대보름, 2월 28일 228 민주운동. 뭔가 설날 연휴도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단 4일 뿐이죠. 3월! 3월은 3일절. 3월 주요 일정, 3월 3일 납세자의 날, 3월 5일 경치, 3월 8일 38 민주의거, 3월 14일 화이트데이, 3월 15일 3.15 의거 기념일, 3월 17일 상봉의 날, 3월 20일 춘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3월 26일 서해 수호의 날. 3월도 하루 있네요. 네. 근데 3월 달에는 뭔가 좀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날이 되게 많네요. 그러네요. 4월 쉬는 날 없음. 4월 주요 일정. 4월 1일 추산인의 날. 4월 2일 향토 예비군의 날.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 4월 4일 청명. 4월 5일 식목일. 4월 7일 복원의 날.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4월 19일 4.19 혁명. 4월 20일 장애인의 날. 4월 21일 과학의 날. 4월 22일 지구의 날. 4월 25일 법의 날.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 4월은 아쉽게도 쉬는 날이 하루도 없네요.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 탄신일이 그러게요. 4월달에 있었네요. 처음 알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4월은 진짜 그렇게 뜻을 기릴 수 있는 기념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5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19일 석가탄신일. 5월 주요 일정.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0일 바다 식목일. 5월 14일 식품 안전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7일 성년의 날. 5월 18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5월 20일 세계인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5월 25일 방제의 날. 5월 31일 바다의 날. 5월은 다행히도 이 어린이날이랑 석가탄신일이 주말이 아니어서 조금 기뻐요. 네.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요 행사들이 굉장히 많네요. 6월! 6월 6일 현충일. 6월 주요 일정.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 6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 6월 14일 단오.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21일 하지. 6월 25일 6.25 전쟁일. 6월 28일 철도의 날. 6월은 6월 6일 현충일, 요거 쉬는 날 하루 있는데 요게 또 일요일이네요. 네. 7월 쉬는 날 없음. 7월 주요 일정. 7월 7일 소서. 7월 11일 초복. 7월 14일 정보보호의 날. 7월 17일 제헌절. 7월 21일 중복. 7월 22일 대서. 7월 24일 유두절.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7월도 쉬는 날이 없네요. 8월! 8월 15일 광복절. 8월 주요 일정. 8월 7일 입추. 8월 10일 말복. 8월 14일 칠석. 8월 23일 처석. 8월 15일 광복절도 일요일입니다. 9월! 9월 19일에서 9월 22일 추석 연휴. 9월 주요 일정.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9월 10일 9.10 해양경찰의 날. 9월 18일 청년의 날. 9월 23일 추분. 추석도 짧네요 진짜.
설날에 이어서 추석도 매우 네. 짧습니다. 한 6월부터 저희 계속 달리기만 해야겠네요. 10월,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주요 일정,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 10월 14일 중앙절, 10월 15일 체육의 날,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문화의 날, 10월 21일 경찰의 날, 10월 23일 상강, 10월 24일 국제연합일, 10월 25일 독도의 날, 10월 26일 금융의 날, 10월 28일 교정의 날,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10월은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는데 개천절이 일요일이고 한글날이 또 토요일이네요. 주말에 다 껴있네요. 얘네들이 포지션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11월 쉬는 날 없음. 11월 주요 일정,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11월 4일 점자의 날,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11월 7일 입동, 11월 9일 소방의 날, 11월 11일 유인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22일 소설. 너네 진짜 너무하는구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쉬는 날이 없을 수가 있죠. 12월, 12월 25일 성탄절, 12월 주요 일정, 12월 3일 소비자의 날, 12월 5일 무역의 날, 12월 7일 대설, 12월 22일 동지, 12월 27일 원자력의 날.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도 토요일이네요. 뭐 몇 월 며칠 쉬는 날, 몇 월 며칠 이렇게 길게 읽고 싶은데 자꾸 읽을 게 없네요.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미리 2021년 쉬는 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쉬는 날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지만 쉬는 날도 중요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기념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쉬는 날만 챙기지 말고 그런 날들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올해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번 시간에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